예, 유승민 의원입니다. 우리 부총리와 기재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국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세종시로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국감은 정부 출범하고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 국감은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첫 1년 반의 성적표를 들고 지금 국감을 받으시는 거고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지나가면 또 그만인 게 그동안 국정감사였는데 오늘은 제가 부총리께 좀 몇 마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혀 폐기할 생각이 없구만요. 예, 많은 분들이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고요. 부총리께서 지난 1년 반의 이 경제 성적표 참담한 경제 성적표에도 이제는 책임을 지실 때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갖고 온 게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2012년 대선 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미 임금 주도 성장 이야기를 했고 그게 2013년부터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고 지금 청와대 안에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 거짓말, 허구, 도구마 뭐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의 무슨 정신 승리 비슷한 여기에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지금 가득 차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정책의 전환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 여러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이 정도 발전해온 거는 저는 경제의 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박정희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경제정책을 추진을 해왔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연 부총리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기재부 공무원들께서 청와대와 또 대통령과 설득을 하든 싸우든 인사권자야 그분들이니까 목을 내놓고 목을 치라 그러든 부총리께서는 지금 사퇴를 하시든 소신을 지키시든 선택지에 지금 계신다고 봐요. 얼마 전 중앙일보에 장하성, 김동연, 뭐 동반 사퇴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신문 봤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엔 경제정책을 전환을 하려면 소득주도 성장 이거 쓰레기통에 던지고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이거 버리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내건 거 나머지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 거기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요. 소득주도 성장에서 하던 거 노동, 분배, 복지 이런 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살림살이에 맞게 속도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못 버리느냐.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분들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좌파 운동권 생각을 그냥 머리 갖고 있으면서 소득주도 성장 이게 무슨 세상에 있는 이런 성장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제는 책임을 지실 타이밍이 된 겁니다. 예? 저는 사퇴를 하실 거냐 소신껏 해보실 거냐 둘 중에 사퇴하지 말고 소신껏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총리께서 지난 1년 반을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에 온갖 복지 프로그램에 정책 에너지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뭐 몇 시간을 일을 하실 거예요. 정책 에너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끌고 가면 여러분은 5년 내내 소득 주도 성장에 매달려 가지고 그 5년의 경제 성적표에 책임은 나중에 부총리 지시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반 임기가 남았는데 계속 3년 반 동안 계속 소득 주도 성장 가지고 어제 대통령 직속 소득 주도 성장 위원장인가 이분이 한 이런 말씀 같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는 것 같이 이런 식의 5년을 끌려다니면 5년 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는 부총리께서 이제는 반기를 드셔야 돼요.
제가 대정부 질문에 대답하시는 보니까 뭐 속이 수검댕이가 됐다 그러시는데 부총리는 그렇게 동정심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예?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십시오. 폐기하시고 대통령한테 제가요 대통령께서 일자리 위원회 가가지고 예?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이 말씀 하시는 뭐 그게 무슨 초등학교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예? 신문에 일면 기사가 되고 사설 제목이 되고 이게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게 예? 좋은 일자리 기업이 만든 그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 1년 반 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뉴스예요 예? 근데 제가 그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들은 몇 마디 안 되는 옳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나 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청와대 대통령에 아,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경고 시그널을 계속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보세요. 무슨 홍장표다, 장하성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에 대놓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드는데 우리 부총리는 뭐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안 싸우면 누가 싸울 거예요? 예? 부총리 각오를 한 말씀 보세요. 예, 그 이 대표님, 의원님 그 감사드리고요. 뭐 그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시간 많아요. 뭐 제 마이크는 꺼져도 거기는 켜져 있어요. 예, 그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 더 뭐 여러 번 전에 말씀드렸지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뭐 그러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소득주 성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그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주 성장의 여러 컴포넌트들이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뭐 없어질 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경제를 운영하거나 아는 사람이라면은 소득주 성장에서 나오는 컴포넌트나 혁신성이라는 컴포넌트가 다 같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 어떤 프레임 내지는 뭐 도구마까지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감으로써 오히려 조금 문제의 본질이 조금 뭐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께서 그 프레임을 계시나요? 그 프레임을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경제를 운영하면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나 아까 최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저나 저희 기재부가 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부총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쨌든 뭐 저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